태극기약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천년이 지난 함양의 추하 우중이 생각납니다. 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먼 걸음 하셨고 오늘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오더라도 천년의 내 성지 함양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최치원 선생님께서 우리가 천년의 역사를 남겨주시고 군수로 지냈던 화면입니다. 화면 우리 갱주 최씨의 시조입니다만 우리 갱주 최씨 중에서는 우리 시조 할아버지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또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뱅주 우리 이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이 최위원장님을 모시고 중국과 한국, 일본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최치원 선생님의 업적과 숙모 사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 발표는요. 아까 소개해드린 양주에 있는 최치원 기념관 관장 이빈 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기념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또 발전해 왔는가 이거를 간단히 이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今天也很荣幸啊，今天有这个机会来到参加这个国际的学术研讨会，也能够向那个韩国的专家学者们学习对这个崔顿先生的研究成果。 오늘 이 한국의 역사에서 유명한 함양에 오신 함양에 와서 너무나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이 오늘 행사장에 많은 선배님들하고 이제 학자분들 오시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유화관의 문화교류가 승리는 历史意义 중요한 현실意义. 현재 양도 최대한 기념관 관서 占地是 5000 평方. 建有崔致远纪念堂、崔致远纪念碑亭、中韩友谊纪念碑亭、回廊等唐式建筑，是集纪念、展示、研究观光为一体的综合文化交流中心和扬州对外交往的重要窗口。 최치원은 당나라시 폭진시키는데 역사적 가치와 중요한 현실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기념관은 부지 면적이 5천 평방미터이고요. 최치원 기념관 그리고 최치원 기념비정 중한우이기념비정 양조 최주야 기념관.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최시중앙정신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더욱 많은 저희 정치인분들이 중국 양주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냈지만 최치원이 살았던 고은생이 사셨던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은 동아시아의 세계 질서가 크게 전환된 격도. 최치원 선생이 이제 그 908년을 저희가 역사를 기록에 있는 마지막 해를 본다고 하면 활동 시기와 이런 당나라와 신라의 이제 그 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